저기 뭐야 아브라함 박사님 이 설교 이렇게 듣고 나서 희생제물로 올려드릴 때 공기가 바뀐다 선교사님하고 아브라함 박사님하고 같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숨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감동이 그렇게 와서 어쨌든 물질적으로 저희들도 뭐 풍요한 가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하는 데는 그냥 즉각적으로 심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심었는데 또 신고 나이가 하나님이 또 너 치유에 대해서 네가 치유하기를 원한다면서 치유에 대한 어떤 거를 좀 씨앗을 심어라 이런 마음을 주셔서 또다시 그 부분을 놓고 또 심고 또 이제 딸아이가 남자친구랑 이렇게 좀 어쨌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어떤 상태에서 그 남자아이를 위해서 이제 심으라는 계속 마음을 주셔서 또 한번 심고 난 미래의 삶이라고 해서 또 심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이제 심게 하셨어요. 근데 그날 심고 나서 새벽에 심고 나서 주일날 새벽에 심고 월요일날 새벽이죠 심고 나서 월요일날 아침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어머님은 옛날에 이제 팔을 수술하신 게 있으신데 거기 이제 그 쇠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원래는 이제 빼셔야 되는데 그걸 여태껏 이제 그 찰피를 미루시다가 못 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꾸 마음속에는 거기에서 이제 뾰족한 것들이 살을 찔러서 너무 괴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와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그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도했던 어떤 장면들을 제가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기도받았던 것을 어머니를 보여주면서 어머니 일단 우리 어머니도 이제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하늘나라에 가서 같이 교환하는 기도를 하자 어머니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축사해 드리고 아예 그냥 눕혀놓고 어머니를 그냥 눕혀놓은 채로 같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는데 어머님이 통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야? 이제 손에서 불이 자꾸 나가니까는 처음에는 여기 기도해달라고 하시다가 점점 내리면서 계속 기도를 받는 거야. 뜨거워서 좋다고. 기름붐이 장난인데 엄청 온 거네. 그 정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막 여기도 만져달라, 저기도 만져달라. 계속 이렇게.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기도하고. 옛날에 어머님 기도할 때 그렇게 네? 불나간 적 있으세요? 옛날에 어머니 기도할 때 이렇게 불나간 적 있으세요? 예, 불은 나왔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지는 못하셨는데 예. 이번에는 너무 간절하시니까 본인이 예. 그걸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매님들도 기름부음도 강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이제 기도해드리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카이노스의 어떤 정체성이 없었다면 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저도 어려운 게 다 있죠. 그 부분도 근데 같이 신앙인이라고 해도 이게 뭔가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딪힘들이 분명히 있었었어요. 네. 어쨌든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나아갔을 때 또 그날 새벽에 너 치유를 위해서 치유하고 싶다면서 네가 헌금을 좀 심어야 되지 않겠니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바로 심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치유보다는 가족 안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아프셔서 치유받을지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그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미리 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결국 어머니가 또 이렇게 병원에 가서 입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수술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일단 기도에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하나님이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더 믿음을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예. 너무 감사했고요. 예. 두 번째로는 그 심었던 어떤 딸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심었는데 예. 월요일 날 바로 또 연락이 됐어요. 그 남자애랑. 예. 너무 감사하고. 즉각 나타나네 그냥 예. 심은 게. 그러니까 즉각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네가 이제 만날 날짜를 이제 서로 이제 정하고 그 안에 사단이 되게 많이 역사를 했거든요. 얘네들의 만남 속에서. 예. 근데 그걸 놓고 딸 아이도 계속 한 8개월간은 기도를 계속하고 예.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이라면 연결이 될 텐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예. 계속 공격이 엄청 심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하고 그 아이가 좀 상처가 있는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면 이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겠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저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딸내미가 고생스러운 거 솔직히 엄마들이 원하는 거 아니잖아요. 싫죠. 근데 영안에서는 이 아이가 맞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만져주시고 바꿔달라고 그지요. 이렇게 계속 같이 공부를 한 거예요. 예. 저희 딸도 이제 막 기도를 하다가 낙심이 됐다가 막 이제 이런 과정을 계속 겪었는데 예. 결국은 하나님께서 9월 1일 날 연락하게 하시고 심자마자 이제 요번 참 달에 나와. 이제 예, 그 만날 것 야.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설레이고 기분이 좋고 예. 그리고 이제 자매님이 그렇게 막 9월까지는 심은 거 보면서 너무 희한했어, 우리가 볼 때. 뭐, 이름이 다 있어 보니까. 딸 이름이 쫙 있고, 자매님. 그래서 우리 남편하고 제가, 아, 이분은 왜 이렇게 많이 심어? 그냥 하나만 심으면 되지. 이 이름을 심고, 저 이름을 심고, 정말. 그래가지고 우리가 너무 신기해갖고요. 야, 진짜 이 자매님 그런 마음을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구나. 진짜. 마몬 정말 이분이 이기신 분이구나. 이거 마몬 이기지 않으면 이렇게 못 드리는데, 내가 봐도 이 자매님한테 이게 온 게, 많아갖고 준게 아니라 굉장히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힘껏 심었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자매님 그거 헌금 놓고. 근데 지금 자매님이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 제가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저도 굉장히 위로가 되고. 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 이게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ABM에다 심은 게 아니잖아요. 자매님이 하나님 앞에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갚아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당장 또 이렇게 효과 나타났으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저희도. 예. 계세요. 네, 너무 예. 감사하고요. 예.